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5월 31일 발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8년까지 원전을 최대 4기 추가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9년만으로 AI 산업 발전으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한 건데요. 체코와 아랍에미리트 등 곳곳에서 들려오는 원전 소식, 원전주대 6월에도 날아오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원전 관련 이야기입니다. 2차 전지가 뭐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이야기였다면 원전은 그래도 좋은 이야기들, 소식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뭐 체코 이야기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주에 또 SMR 이야기도 나왔고 이번에 또 정부에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부터 좀 체크해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일단 우리가 원전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이슈가 국내 쪽 하나 그리고 해외 쪽 하나인데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오픈이 되었습니다. 전기본 쪽에서 원전을 계속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무탄소 쪽에 대한 에너지 비중을 꾸준히 네.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2030년에서 52%에서 2038년 70%로 꾸준히 확대를 나가겠다라는 건데 결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탄소를 줄이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전 혹은 수소, 암모니아 쪽에 대한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를 나가겠다라는 건데 결국 지금 현재 윤 정부도 그렇고 계속 원전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무탄소에 대한 부분들도 네.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전에 대한 발전 비중이 30년 31%에서 38년 35%로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원전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3기 그리고 SMR 같은 경우는 1기라서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수치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내용이 오픈이 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아무래도 원전 같은 경우가 지어지는 데 오래 걸립니다. 그쵸.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긴 하지만 현재 전기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길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플랜이죠? 움직이고 있는 만큼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해외 쪽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겠죠. 네, 주가는 해외 쪽으로 반응하잖아요, 결국에. 결국 원전도 그렇고 실제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수주를 얼마나 따오는지가 가장 중요했고 그쵸. 2009년 이후로 그렇다 할 수주가 사실 그렇게 없었는데 지금 현재 기대해볼 수 있는 쪽이 체코라는 점. 특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특히 EU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원전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를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체코 쪽을 좀 가능하게 된다면 현재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혹은 스웨덴 쪽에서 탈원전에서 다시 한번 원전으로 가려는 방향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교두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체코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좀 이 부분에서 네. 실제로 잘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반반 치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뒤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게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원전 단가가 프랑스 대비했을 때 약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쟁 국가가 프랑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체코라든지 프랑스 서로 같은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원전이라는 게 한 푼, 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네. 있어서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만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코 쪽에 이제 또 이슈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원전 관련 주들 잠시 좀 쉬어가고 있는데 흐름은 어떤지 고은별 앵커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원전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일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전거래일에는 일부 종목들이 4%가량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 기업들 가운데 BHI가 4.7%가량 상승을 하면서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27일 발생하기도 했었고 한 걸음 쉬어가다가 전거래에 다시금 탄력이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이 화력 발전용 증기 발생 관련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원자력 보조기를 제조하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밖에 없다라는 이 두 곳밖에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원전 기업이죠. 전일에 강보합권으로 마감하면서 2만 원대를 좀 지지해 주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1.9%가량 상승하면서 7만 원 선을 목전에 두고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원자력 부분 자회사입니다. 일진파워도 0.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트를 보게 된다면 아직 강한 상승은 나타나지 않은 기업인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이 5월 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4%가량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첫 따따블을 달성하면서 코스닥에 입성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원전 가동에 필요한 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상장 후에 최고가를 찍은 다음 지금은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 과연 6월에도 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 종목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제일 처음에 떠올리는 종목 있으실 겁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은 뉴스케일 파워 힘으로 한번 레벨업 2만 원을 돌파했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체코 만약에 수주되면 가장 수혜 많이 볼 거다. 기대를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대감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원전 하면은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떠오를 만큼 상징성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우리가 원전주를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했을 때 실제로 좀 사업에 대한 영위를 하고 있고 원자로라든지 혹은 증기 발생기 쪽에서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 체코 쪽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자회사가 있어서 실제로 좀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하반기 원전 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포인트이긴 하지만 네. 이 기업이 또 원전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전뿐만 아니라 수소라든지 혹은 해상풍력 이런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볼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AI라든지 혹은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지고 있는데 물론 최근 들어 뭐 한두 달 전까지는 가장 빠를 수 있는 게 원전 쪽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네. 이제는 뭐 수소라든지 SOFC, 뭐 천연가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만큼 물론 원전이 되면 가장 좋지만 원전이 네.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점 같은 경우를 우리가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결국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적인 트렌드 자체가 탈탄소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트렌드와 좀 부합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제 뭐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간 6조 정도의 수주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9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결국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 실적으로 반영되는 수치 자체가 증가한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트렌드에서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물론 뭐 말씀해 주셨듯이 뭐 다른 에너지 쪽, 신재생 쪽으로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원전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만약에 수주가 실패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좀 뭐 아니면 도한 그런 투자가 아닐까 걱정도 좀 됩니다.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제 뚜껑 열어놓고 투자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겠는데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 2만 원대라는 라인대를 이탈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이 2만 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2만 원. 지금 갭을 띄어서 상승한 라인대를 계속 깨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주가를 접근할 때는 2만 원이라는 라인대에서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 라인대를 좀 깼다, 특히 거기다가 체코 쪽에서 불발이 났다라고 하면은 좀 주가 큰 폭으로 급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갭 상승했던 갭 라인들을 메우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앞으로 중장기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보고 그때 다시 한번 또 모아가셔서 물량을 좀 확대를 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2만 원 선을 유지하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요거 먼저 체크를 해주셨고 자 다음 종목 하나는 간단하게 볼까요? 어떤 거죠? 이 종목도 뭐 한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네. 국내 쪽에서 원전 사업이 확대될수록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국내 원자력 발전소 설계 엔지니어링 쪽에서 독보적인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그 이유가 한국전력공사 쪽에서 자회사로 진행하고 있어서 결국 그 분야에서 독점적인 위치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기업이 뭐 BHI라든지 우리 기술 이런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주가의 흐름들이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국내 쪽에서 원전에 대한 드라이브를 계속 걸고 있는 만큼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보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 포인트를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재 아무래도 원전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네.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군들도 있지만 체코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군들을 네네. 찾는 게 맞지 그러니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한전 기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 종목들 어쨌든 뭐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게 위든 아래든 저희가 대비를 하는 대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 뭐 이 원전과 관련된 이슈, 포착한 이슈를 저희 김덕호 대표께도 알려드렸는데 김덕호 대표님은 원전 어떤 종목 보세요? 네, 대창 솔루션을 좀 보고 대창 있습니다. 대창 솔루션이요? 네, 대창 솔루션인데 이 종목이 이제 원전 관련주로 테마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사실 주가가 움직였던 거는 2월 23일 날 이때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이제 원전 가동을 정상화하겠다 이때 반짝하고 그다음에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생소해요. 이 대창 솔루션은 사실 이제 조선 그리고 이제 발전 및 플랜트 여기 이제 주조 부분들을 담당을 네.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왜 그럼 원전 쪽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그러니까요. 한다면은 원전 폐기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폐기물 컨테이너를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 관련주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원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간다. 결국은 이제 가동량이 최대로 많아지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전 폐기물들이 그쵸? 만들어지니까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저는 이 대창 솔루션이 꽤나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원인은 지금 캐나다에 지금 있는 민간 원전 기업인 브루스 파워가 네. 지금 이 원전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가 또 여기서 이제 민간 지역에서 민간 원전으로서 또 역대 최대 규모를 또 원전을 착공하겠다는 게 작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 브루스 파워의 이 폐기물 컨테이너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대창 솔루션입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이 실적 부분들이 계속 이제 매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원전주들이 너무 급등을 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이 원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에너지 전력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그쵸? 원전이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대안주로 또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기업은 이제 해양 플랜트 쪽 투자 그리고 발전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대창 솔루션의 몸값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5개월 또 지난 5분기 직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속 적자행진을 이어오다가 다행스럽게 작년부터 해서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는데 이 회사의 자회사인 또 크리오스가 또 이번에 액화 암모니아 수송 탱크 부분에서 또 이제 좋은 기업 가치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이제 이 크리오스가 900억 밸류의 기업 가치를 여기게 되면 판정을 받으면서 110억 펀딩을 했는데 저는 이게 최근 이제 대창 솔루션의 부채 비율이 뭐 굉장히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네. 오히려 신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데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창 솔루션 코스닥에 있는 뭐 시총은 작은 기업이지만 어쨌든 원전 폐기물과 관련된
이 모멘텀을 또 받으면 한번 작다 보니까 또 급등할 수 있으니까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